네, 안녕하세요, 시청자 여러분. 보디보디 시즌2 김시현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요, 몸의 균형 감각을 잡아주는 밸런스 운동을 배워볼 텐데요. 도움을 주실 퍼스널 트레이너 문관영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퍼스널 트레이너 문관영입니다. 선생님, 오늘은 밸런스 운동인데요. 어떤 동작으로 배워볼 수 있나요? 네,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동작인데요. 이런 물병이라든지 핸드폰도 괜찮으시고요. 네. 물건을 가지고 네, 한 발을 드시면서 천천히 이 물건을 위로 천천히 올려주시면 되세요. 자, 이때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천천히 복근에 힘을 좀 주셔야 돼요. 그리고 다시 천천히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오셨다가 다시 반대도 똑같이 올렸다가 내려오시고요. 자, 이거를요, 호흡을 내쉬면서 하셔야 돼요. 자, 다시 전 좀 많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요. 네. 자, 천천히 하나씩 들어올리면서 배 힘을 좀 많이 주세요. 그리고 다리 한쪽이 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주시고요. 다시 무릎을 조금만 더 들어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. 무릎을 들어올리면 들어올릴수록 조금은 더 흔들리겠죠. 이쪽이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, 저는. 혹시 네. 그러면은 네. 균형이 약간 좀 골반이나 아니면 몸의 균형이 좀 많이 틀어져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힘들어요. 한쪽이 네. 더 힘들면 이제 그쪽으로 좀 네. 많이 틀어진 거군요. 저 열심히 해야겠네요. 네. 네, 오늘은 몸의 균형 감각을 잡아주는 밸런스 운동을 배워봤는데요. 시청자 여러분들도 집에 있는 이런 간단한 물건을 통해서 밸런스 운동 저희 보디보디 시즌2 보시면서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